안녕하세요. 설계쟁입니다. 오늘 촬영해 볼 주제는 박스터가 주차타워에 들어가도 되는지, 뭐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. 박스터를 구매하면서 주차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됐거든요. 원래부터 주차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었는데, 이제 박스터를 구매하고 나니까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. 저는 보통 차를 주차타워에 많이 집어넣는 편인데, 그 이유는 일단 문콕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, 나만의 주차 공간인 거잖아요, 주차타워는. 그래서 주차타워를 많이 애용하는데, 만약에 박스터가 주차타워에 못 들어가면 어쩌나,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,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처음 구매하고 아무런 정보 없이 제가 직접 박스터로 주차타워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박스터를 구매하시거나 현재 박스터를 타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박스터라는 차가 주차타워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 높이가 220mm, 그러니까 22cm로 알고 있거든요. 주차타워마다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높이도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제 차량이 들어가는 주차타워의 스펙은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바로 주차타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이렇게 거울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, 충분히. 뭐 휠을 긁어먹거나 그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시면 박스터 높이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높이거든요. 뒤에 고프로로 촬영 중에 있는데 그 밑에 바닥이랑 여유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. 네, 방금 주차타워에 박스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왔고요. 보셨다시피 차량을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주차타워에 들어가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주차타워 개념이 차를 이렇게 층층이 적층하는 개념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위차에서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, 케미컬류가 소프트탑에 떨어지게 되면 오염이 될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커버를 항상 씌우고 난 다음에 주차타워에 넣는 편입니다. 차량 전체를 덮는 커버가 아니라 저희 소프트탑만 덮을 수 있는 커버를 제작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구매할 당시에 정말 많이 검색했던 부분이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참고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네,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